오늘 하구의 임원들이 부른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찬양은 가슴 벅찬 단어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여쁘다, 참 귀하다, 사랑한다. 그런데 이 찬양의 초점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라고 하는 한 문장입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이 보기에도 스스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박우정 씨는 지나치게 자존심이 하락하여 자신이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은 그런 청춘들을 위한 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이 필요한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라기보다는 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처럼 보이는 자리, 골방에서 울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탕자처럼 지치고 힘들 때에 언뜻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눈을 찡긋 하시면서 정훈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의 사랑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뜻밖에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이 담긴 진한 사랑장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나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정말 기뻐하실까요? 본문에서 예언자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쳐서 손을 늘어뜨린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시온은 동의어 반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죠. 하나님 백성이 오랜 심판을 보내고 마침내 회복이 시작된 바로 그날입니다. 새 시대를 알리는 벅찬 회복의 시간이 시작되었지만은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움에 가득 차서 자신의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백성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두려움, 패배감, 절망, 자신감 상실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얻어맞은 경험이 있는데 또 얻어맞을까봐 또 실수할까봐 지금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는 내 자녀다,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약해서 풀이 주고 손을 늘어뜨리고 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지난 학기 학교 성적이 좀 부족하다고 세상 끝난 거 아니다. 교회에서 실수 한번 했다고 좌절하지 마라. 돈이 좀 없다고 기죽지 마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풀이 죽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을 늘어뜨린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 한절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언젠가 성경 구절을 써주는 그런 학교 행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을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연구실 탁자 유리판 사이에 두고 연구실을 오갈 때마다 이 본문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 보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매 순간 위기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눈만 마주쳐도 이해하십니다. 마음이 통합니다. 우리 때문에 무식 가운데 기뻐 노래하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의 절정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상상할 수 있나요? 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봉사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해서일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사랑받을 자격을 갖기 이전에 우리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CM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존재라는 단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저 자신에 대해서 심하게 절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막혀 있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절규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있을 때에 여름 봉사 기간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가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 내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성경에서, 설교에서, 책에서 수십 번 이상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처음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고 보니 저의 인생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행위로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온 기간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잘난 모습으로 포장하고 약한 모습은 깊숙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사랑스럽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늘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나를 터뜨렸습니다. 그 복음이 다가왔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 한계까지도 사랑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부모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생기 없이 부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부모 앞에서 서 있는 영혼 없는 아이의 모습. 아마도 이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의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얻을 명성과 칭찬을 기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일어날 일이 뭐냐?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가해자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피해자는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 피해자는 억압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고 그를 모으고 마침내 그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수욕받는 자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역전되죠. 회복이 시작됩니다. 구원하고 모으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들의 운명을 사로잡았던 모든 수치 대신 칭찬과 명성을 우리가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명성과 칭찬을 얻는 건 같은 말인데요, 그 앞에 단계가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를 모을지라.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제 그들이 귀환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명성과 칭찬을 얻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백성이 돌아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이 나라가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성과 칭찬이라는 단어가 단어 순서만 바꿔서 두 번 나타납니다. 명성이 뭘까요? 유명해지는 거죠? 이름을 날리는 거죠? 칭찬, 잘했다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널리 퍼지는 겁니다. TV에 출연해서 이름을 날리고 100만 명에게 팔린 책을 썼거나 100만 명 유튜브 구독자로 명성을 날릴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고 연구업적이 많이 쌓여서 명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벨탑을 건설하던 무리들이 높은 탑을 건설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노력으로 명성과 칭찬을 얻자고 말한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명성과 칭찬을 얻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땅끝까지 명령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명성과 칭찬은 잠시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명성과 칭찬은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날로 커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명성과 칭찬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모실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칭찬과 명성에 관한 얘기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칭찬과 명성을 얻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신앙이니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백하고 보여줍니다. 찬양을 볼까요? 찬양하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네.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곧 장신대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나라를 누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일상적인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면 당장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존재만을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뭐 이런 걸 하라고 하십니까? 부담이 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존재하기만 하고 싶습니다. 살아있기만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부담에 눌려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태도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사랑보다 행위가 우선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형식적인 사명으로 나아가서 나의 행위가 존재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부담이요, 율법이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는다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존재론적인 사랑을 가지고 행위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사랑을 받은 후에 기쁨으로 하는 그 행위는 우리에게 행복한 여정이 됩니다. 우리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거꾸로 됐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며 신앙인을 넘어뜨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그러한 힘든 시대입니다.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이 땅에 널려있는 구속사 가운데서 우리의 할 일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신대 새 학기를 여시고 새 세대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또한 새로운 시간 하구에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세속적인 시대정신에 저항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전열을 갖추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장신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부흥의 물결인 새학기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이 대열에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학기가 시작되어서 희망이 넘치는 시간임에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바닥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때입니다. 하구에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고 악에 저항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학교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대열에 함께 합시다. 우리가 모두가 이 거룩한 부름에 응답해서 세상으로부터 명성과 칭찬을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새로운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닷가운데 일어서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명성과 칭찬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과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한 학기 동안 우리와 동행하셔서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전사로 새로운 학기 한 학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